껌팔이 할머니와 아이가 이곳 해수욕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두 사람을 지켜보던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덩치에 어눌한 말투와 이국적인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남자아이. 할머니는 그 아이를 단순히 데리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장사를 시키거나 일부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자에게 하기엔 다소 이상한 할머니의 행동 때문에 일대에는 또 다른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엔버리 시키려고 데려오라니까요. 내가 보기엔 딱 그랬어요. 내가 7살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또 7살이 됐네요. 아니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는 안 보내고 저러고 데리고 다녀요. 아니 자기 자식이나 손자 같은 거 저거 다 먹어요. 그 자기 손자라고 하는데 딱 봐도 우리나라 애 같지 않잖아요.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시키니까 그 동물들도 지저왔잖아, 혼탔잖아, 뭐 그런 상황도 있어요. 학교도 가지 않고 친구도 없이 하루 종일 할머니만 따라다니고 있어 갖가지 추측을 불러온 의문의 남자아이. 누군가 버린 아이를 할머니가 데려왔다거나 심지어 유괴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있었지만 아이의 껌팔이는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껌 있어요. 껌 가세요. 얼마야? 1,000원.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왜 그래? 저 다 왔습니다. 한 사람이요? 할머니 손주예요? 네, 손주. 할머니가 손주가 아이고, 많아져가지고. 아이고, 외국인 같은데? 아이고, 무슨 거래가 있어. 아이고, 한국 사람이야. 까무잡잡한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 탓인지 아이를 혼혈아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순수 한국 사람이라며 정색을 한 할머니. 그런데 아이의 정체가 또 한 번 궁금해진 건 두 사람이 화장실에 다녀오던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오. 앞서 뛰어가던 아이에게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 할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이를 호되게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의문의 단어. 확인 결과 그것은 미안하다는 뜻을 가진 필리핀 언어였습니다. 아니, 외국인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왜 아이의 정체를 숨기려는 것일까?